자, 뉴욕 스타일의 상식과 영어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You know what time it is now, right? The Empire State 스타일이죠.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영어 실수담과 질문을 통해서 뉴욕의 이모저모와 또이 프랙티컬한 표현들을 같이 익혀볼 건데요. 자, 오늘은요, 닉네임 치킨 샐러드님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치킨 샐러드, 오. 자, 뉴욕에 온지 3개월 되는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부장님이 특별히 맡기신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데 도저히 못 끝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My schedule is late. 부장님이 외국 분이셨나 봐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약간 Konglish 같은 그런 표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스케줄이 늦어졌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하, 요 치킨 샐러드님 풋풋한. 새내기 직장이시군요. 근데 영어 공부 잘안 하셨나 봅니다. 뉴욕 가서 일하는데 너무 이 한국식으로 영어로 구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하지만 뭐 앞으로 점점 늦으시겠죠? 스케줄이 늦어진다. My schedule is late. 지극히 한국적인 어순으로 영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뉴욕 스타일로 고쳐드리도록 할게요. 이들이 쓰는 스케줄이 늦어진다라는 표현이 바로 따로 있습니다. 바로 behind schedule인데요. 예정보다 늦게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치킨 샐러드님은 부장님께 이 표현을 써서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겠죠. I'm sorry, I'm not ready yet. I'm running behind the schedule. 이라고 좀더이 진행의 표현을 써갖고요. 이렇게 좀 강한 느낌을 전달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너무, 그죠? 너무 늦어질 때는요. 요 way라든지 요 far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I'm behind the schedule인데 I'm way behind the schedule. I'm far behind the schedule. 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이런 표현 쓸 일은 없어야겠죠. 사회생활 하실 때는요,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회사에서 정해주는 윗사람들이 정해주는 그런 데드라인을 지켜주는 게 좋겠죠. 그럼 다음에는요, 딱 스케줄대로 끝낼게요.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딱 끝내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정해진 스케줄을 하려면요, 그죠? 스케줄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바로 그 위에 딱 붙어 있을 거라고. Unschedule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문장 만들까요? I'll make it. On schedule next time. 자, make it. 해내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I'll make it. 이라고요. 그죠?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진행의 상태입니다. 약간 머쓱해 하면서. I'm running behind the schedule. Your turn. 오케이. 한번 혼나고 나면. 오케이. 다음에는요, 꼭제 스케줄이 제가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집어넣어봤고요. I'll make it on schedule next time. You go. 웰던 가이즈. 좋습니다.